마운트 후드가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모처럼 맑은 날씨에 주변 경관도 즐기고 또 가을이 주는 자연의 선물 버섯을 좀 채취하러 왔습니다. 여기 송이가 있습니다. 오레곤은 한 2주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높은 산에. 그 다음에 또 눈이 녹자마자 지난주에는 또 비가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송이가 자랄 환경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환경이 나쁜 환경에서도 송이가 이렇게 피어 올랐습니다. 조금만 하거나 참. 상품은 아니지만은 그런대로 뭐랄까 송이가 오늘 구경을 시켜주네요. 다시 하나 돌아다니다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어디 한번 보자. 색깔이 깨끗하게 좋네요. 자, 채취 해보겠습니다. 여기 놔두고 이렇게 또 메꿔줘야죠. 송이가 좀 있는데 또 한번 또 채취를 해보죠. 됐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디가 있냐. 이것은 비교적 상태가 조금 낫습니다. 발견했어? 예, 아니 근데 별로 상태가 안 좋아. 전반적으로 비를 맞아갖고 상태가 안 좋아. 할수 없지만. 좀 컸어야 되는데 좀 있으면 뭐 어차피 애기입니다 한번 봐서 또 이리저리 숲을 헤맨 결과 또 하얗게 보이네요. 몇 송이 있냐? 저희들은 송이가 떼로 있는 것을 발견하면 패밀리 발견했다고 합니다. 패밀리. 그런데 한국 유튜버를 보니까 줄송이라고 하대요. 줄송이. 줄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불편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짐승이 한쪽을 이렇게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어디. 짐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짐승이 두 양반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비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어딥니까? 감지덕지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것은 나무에 눌려 가지고 더 이상 크질 않겠구나. 피어 있고, 또, 와, 자리가 편하네요.
또 이곳에서도 패밀리가 있습니다. 또 한번 사냥을 해보죠. 아, 또. 이쁘다. 나무 뿌리들이. 자. 나요. 나도. 어. 하나요. 이건 새끼. 이 놔둬야지. 아, 이것도. 아, 둘이요. 이것은 상했습니다. 네 개. 또 이쪽으로. 귀여운 새끼 두 개 있습니다. 아, 물어줘야지. 사겠습니다, 뿌리가. 좁고, 또 이쪽으로. 대충 셋, 여섯, 아홉, 열둘, 열다섯 개. 글지 열다섯 개인데 크기가 고만고만합니다. 잘 자랍니다. 여기는 마운트 후드 국유림 지대입니다. 국유림.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산입니다. 사유지가 아니라서 버섯 채취하는데 좀 약간 부담이 좀 덜하네요.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펄밋을 항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가 너무 커서 이렇게 접어서 젖지 않게 이렇게 넣어갖고 다닙니다. 오늘 여기를 와서 느낀 점은 그동안 눈이 왔었고 2주 전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비가 계속 왔습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왔습니다. 그 관계로 송이 상태가 거의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상품은 못 얻었다 할지라도 또 나름대로 소기에 목적은 이룬 것 같습니다. 와, 대박 발견. 다 피었습니다. 꽃송이처럼. 와, 이거 얼마나 잘 실할까 모르겠네.
사람 얼굴만 하다. 얼굴보다 훨씬 크지. 와, 느낌에서 실합니다. 실하게 보여. 끌어지지 않게 봐. 잠깐만요. 진짜 이거야말로 혼자 못 캐겠네. 어머, 뿌리가 이렇게 깊어. 어머, 이거 나무야. 완전히, 어머, 진짜야. 버섯나무입니다. 오케이, 갑니다. 짜자자. 뿌리 좀 봐. 뿌리. 토양이 좋으면 이렇게 많이 큰가? 와. 근데 이렇게. 큰가? 근데 튼튼해요. 다 뒤쪽으로 다시. 예. 이쪽, 아니, 다른 반대쪽. 예. 이거 보세요. 근데도 하나도 벌레 안 먹었어. 안 들어가. 단단해. 감사합니다. 진짜 크다. 이제 서서히 산에는 어둠이 짙어오고 있습니다. 그리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어두컴컴해집니다. 오늘 또 산에 와서 즐거움을 많이 만끽하고 가게 되겠습니다. 평소 제 모토가 이제 중년이 됐으니 서서히 욕심을 좀 버리고 인생을 좀 즐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즐기되 저는 자연을 찾아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또 상쾌한 공기들을 즐기면서 이런 것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바위에 거북이 같이 생긴 게 올라타 있는 듯한 형상이 있어서 카메라에 담습니다. 아이고, 새들이 쪼아나 아주. 석양 무렵에 노루궁뎅이를 찾겠다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노루궁뎅이. 그런데 소식이 왔어요? 네. 저기 있다. 색깔도 이쁜. 우리가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이야. 색깔이 도리끼리 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채취합시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자. 천천히 해주세요. 네. 내년을 위해서 살짝.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거 보세요. 밑도 깨끗하고, 이쁘다. 산호초 같아, 산호초. 예뻐요. 네, 미국 노루궁뎅이는 한국 노루궁뎅이하고 약간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네. 송이도 좀 한국 송이하고 좀 다르듯이 왠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후 차이인가 주변 환경 차이인가 몰라도 아무튼
조금씩 다릅니다, 모습이. 아, 여기는 아마 이렇게 뿌리를 놔두면 또 내년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귀한 것을 저희한테 선사해 준 우리 산 장인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큰 나무가 쓰러져서 등산로를 막고 있습니다. 참 보면 참 아까운 나무들입니다. 큰 고목들이 넘어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썩어가고 있다니 참 어떤 면에서 아깝기도 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하기야 물자가 아주 흔하니까 저 밑으로 한번 통과를 림보하는 마음으로 이제 땅거미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산행을 접어야 할까 합니다. 오늘 또 저희 부부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다 준 자연에게 감사드리고 또 저희 눈에 발견되어 주었던 눈먼 송이, 착한 송이, 그 다음에 노루궁뎅이 고마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또 알뜰하게 조금씩 조금씩 요리해 먹을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 한국에 있을 때 전차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덕정에 있는 27전차 대대에서 근무했는데 구호가 인사할 때 구호가 흑마 이렇게 했습니다. 참 또 집에까지 운전하고 가려면 한 1시간 남짓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 운행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흑마! 석양 무렵에 프라길 레이크에서 본 마운후드 전경입니다. 레이크는 잔잔하고 좀 빛이 없어서 그런지 투영된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보입니다. 그렇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평화로운 프라그 레이크 전경입니다.